짱봉사에 있는 이 철감전사 도윤, 도윤의 부도예요. 이게 부도로서는 가장, 우리나라 현재 남겨져 있는 부도로는 가장 아름다운 부도입니다. 가장 아름다운 부도,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아름답다는 얘기는 했는데, 가장 아름다운 부도예요. 그래서 부도 미술의 절정에 이르는데, 이런 부도를 건립을 하려면은 막대한 돈이 필요할 거예요.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? 그 장보고 선단과 왕건 세력이 연계된 그 해양 세력들, 지금도 해양 세력들이 돈이 많죠. 항상 이 개방적이고 배를 부리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, 그때야 뭐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 부도를 세웠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분이 이 고향이 황해도 봉산이에요. 그러니까 왕건의 고향하고 비슷하죠. 그래서 이분이 이곳에 쌍봉사에 와서 주석을 하는 것도 장보고 세력과 왕건 세력을 연결시켜준. 이때 당시는 아직 왕건은 뭐 아직 안 나왔지만은 왕용, 그러니까 용건, 용건과 연결, 작재건 용건과 연결된 세력들이 이런 부도, 이분으로 하여금 이 황해도 봉산이 고향인 이분으로 하여금 화순 가서 살게 만들고 또 거기서 돌아가서 또 제자들을 길러내고 또 그 지방 장보고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그 나주 일대 사람들, 무진주 일대 사람들을 모두 규합하는.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국가를 건국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, 혁신 이념을 먼저 마련해 놔야죠. 이념이 없는 혁명이라는 것은 일회성 폭력배하고 똑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 뒤집어 엎어만 놓으면 그거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? 생각 없는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이런 선사들을 가서 미리 그곳에 가서 이 장보고 세력과 연계된 그 해양 세력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게 또 선종 이념으로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게 만드는 정지작업의 일환이 이런 그 부도로 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차 왕건이 나주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. 나주정벌, 금성정벌이라는 게 그래서 가능했단 말이에요. 어떻게 후백제가 중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충청 전라북도를 충청도와 전라북도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개성에서부터 강화만에서부터 쭉 배 타고 내려가서 그 배후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배후를 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항복하고 들어가겠어요? 민심을 잡지 못하면은 그건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. 그런데 민심을 이렇게 처음부터 사로잡아 놓았기 때문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매응을 해서 끌어들인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바로 그 이런 철감선사 같은 분들이 여기서 미리 그 정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철감선사 탑비라는 것도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어요. 그래서 이 비석은 지금 빛이는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장흥보림사. 그 보조선사 체증의 부도인데 이런 부도 보조선사 체증이라는 분은 지금 태안반도 예산 덕산 이 근처 분으로 생각을 해요. 옹주인이다 그러고 있는데 옹주라는 게 그 다 관례니까. 그래서 왕건 세력 중에 그 이 면천 출신이 많아요. 박수린이 복지겸인이 하는 게 다 면천 출신인데 이 면천이라는 게 바로 지금 당진군 면천면이지만은 예전에는 면천군이에요. 그래서 지금 사교천 상류에 해당한다. 그래서 거기에 내포일대 해상 세력들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어서 백제 부흥운동도 거기서부터 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서해안의 그 해양 세력들을 왕건 세력들이 일찍부터 손을 잡고 쭉 연결시켜 나갔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분도 도의선사의 이제 손주상자로, 손주제자로 와서 가지산 장흥보림사에 내려와 있게 되는데 이분도 이 장보고 세력에 의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한 분. 837년에 중국 갔다가 40년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장보고 생존시에 연결을 맺은 분이라. 그래가지고는 이제 장보고 사후에
보림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석을 하면서 그 일대 그 민심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의 제자가 장차 이제 또 더 얘기를 다른 시간에 뭐 시간 되는 대로 얘기하겠지만은 선가왕사 형미가 이분의 바로 직제자예요. 그런데 장차 이제 왕건의 왕사가 돼가지고 궁인한테 이제 가거든 갔다가 이제 피살되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더 할 거예요. 어쨌든지 이래서 이런 이제 그 털 왕건 세력이 털을 닦아놓는 정지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게 장차 이제 왕건이 남쪽을 차지하게 되는 바탕이 되는 거라. 그래서 이 비문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. 지금도 여기는 비신이 사라지질 않고 지금까지 다 남아 있어요. 남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보림사 설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게 현존하는 거로서는 이 직원인을 지은 그 설부로 최초의 철부기다. 현재 남겨져 있는 거로 봐서는. 그래서 이게 858년에 만들어졌다고 이 팔뚝에는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지금 이렇게 팔뚝에 써 있어요. 여기 대중 12년이라고. 이 팔뚝에 이게 이걸 계산을 하면은 그 858년이에요. 858년인데 지금 이 비문에는, 비문 내용에는 860년에 만들었다고 그랬다고. 근데 비문 쓴 게 몇 년 차이가 안 돼요. 몇 년 차이가 안 되는데, 이 팔뚝에 써 있는 내용하고